역시 이번에 끝판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릭터는 리치. 어? 리치는 이번에 처음인데? 시체들을 먹으십시오. 적을 죽일 때마다 영구적으로 체력이 증가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어? 입체맹. 내가 바라는 입체맹까지 있어. 적을 죽이면은 끝까지 세진다네요. 아, 쫀다. 오, 잠시만요. 걔가 게임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오, 이거 진짜 안 좋네요. 오, 지금 완전 좋은데 지금? 흡혈기름. 일단은 적을 죽이면 죽일수록 이게 세진다고 하니까 해봅시다. 아, 근데 역시 화질 업데이트니까 게임도 부드러워졌어. 오, 이거 깜짝이야. 게임도 훨씬 더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어서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와. 그렇지. 통. 2단 점프. 자, 이런 거 페이크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톡. 오케이, 좋았죠. 쩔죠. 이게 병진이의 실력이죠. 병진이의 살아숨쉬는 실력이죠. 엄청나죠. 박살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톡. 아이고, 미안하다. 알겠다. 아이, 그래. 아, 맥스 체력이 40 늘어나네. 와, 이 진짜 심하게 좋은데? 저 이거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가서 다 잡고 와도 되겠는데 이거? 진짜. 아, 저 25입니다. 싸움 금지. 아, 먹고 다 잡읍시다. 먹고 다 잡도록 해요. 그래, 다른 지역도 뚫읍시다. 어차피 체력 좀 달라고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전체 체력이 계속 늘어나고 잡을 때마다 체력하고 만화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야이야, 큰일 날 뻔했다. 오, 이거 게임이 부드러우니까 게임 훨씬 잘 만난다. 예전에 이제 화질?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죽일 때마다 체력이 4씩 늘어납니다. 맥스 체력하고 동시에 내 풀피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체력이 5씩 회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을 때마다 스킬 쓰고 들어와. 얼른 들어와. 그렇지. 최대한 많이 잡고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풀필수록 좋으니까. 나이스. 돈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리치가 진짜 사기캐네. 내 이제 드디어 사기캐를 처음 발견했네. 이때까지 전 사기캐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었죠. 리치킴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화질업이 되면서 게임이 부드러워졌어. 어떡하지, 이거. 얘 튕겨내는데. 그냥 이거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자, 이거. 잡고. 아이고, 아, 야, 씨, 젤리 있는 줄도 몰랐다. 놀래라. 풀피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죠? 거의 300이 다 돼간다. 이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스근하게. 어우, 병진 너무 잘하는데? 어? 씨, 이거 뭐야 이거? 안 보여. 어? 잠깐만, 지금 최대 체력인가봐요. 더 안 늘어나네. 아, 이 최대 체력이 있네. 한도 체력이 있네요. 더 늘지가 않네. 여기서 바로 내려가도록 합시다. 스근하게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쉽게, 스근하게, 그런 뜻이에요.
이쪽을 이렇게 지나갑시다. 아우, 아까 진짜 매우 죽는 줄 알았어. 아까 그 이상한 거 먹었는데 너무 맵더라고. 지금 좀 많이 살 것 같네요. 어? 이게 용사의 일지인데 읽을까? 읽어봅시다. 14번째 일지. 다음 수호자를 죽이기 위해 내 임무를 위해 이 방들의 악마들을 싹 쓸어버렸어. 하지만 시간과 그 밖의 것들이 지체되고 말았지. 내가 탑에 들어섰을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시간이 멈춘 걸 느꼈어. 아니면 내가 지금 현기증이 나는 걸까? 난 높은 곳을 좋아했던 적이 없어. 아니, 좋아했었나? 난 점점 더 내 과거를 기억해내기 어려워지는 걸 깨달았어. 알았어, 네. 오야, 깜짝이야. 그렇지. 나이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질업이 돼서 게임도 부드러워졌고 그래요. 저번에 하던 거랑 똑같은 게임입니다. 네, 먹방은 끝났어요. 아, 스팀 게임이에요. 재밌어 보이죠? 진짜 재밌어요. 플래시 아니고 스팀 게임이요. 아이씨, 놀래라. 놀랐잖아. 와, 근데 진짜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지? 부드러운 거랑 안 부드러운 거랑? 좀 다 먹읍시다. 그니까 이게 부드러워지고 나서 병진이 컨트롤도 아주 차이가 나. 뻑뻑할 때는 뭔가 좀 초보적이었는데. 별거 없네요. 밖에 봅시다. 별거 안 주네. 아이씨, 아, 괜히 나갔다더라. 알았어. 아이고. 아이, 아프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우, 다행이다. 잡았다. 오휴.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온다. 어디로 가지? 어? 아이고. 어디로 가야지? 내려갈까? 망했죠? 오! 으악! 지금 보스까지는 올리면 먼 것 같아, 아직. 아이씨, 아, 아깝다. 어쩔 수 없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뭐, 부드러우니까 진짜 알만한데? 혹하게 합시다. 뚱뚱한 체질. 혹하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데미지가 진짜 세거든요. 바꿔치 기술도 있고, 데미지도 세. 리치킹으로 업그레이드 하려 그랬는데 돈이 안 되네. 아, 그러면은, 아이템을 좀 삽시다. 지금 현재 가진 아이템으로는 좀 무리가 있어. 나 근데 뭐, 마땅히 살만한 게 없네. 산다 해도 이거. 1500. 무게 늘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 늘리고. 아씨, 900원 쓸데가 없다. 아, 할 수 있는 게 마나 늘리는 것 밖에 없나? 마나 늘리는 게 난 제일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했는데. 아, 제발. 딴 거 없나? 아, 마나 늘립시다. 마나, 뭐라도 해야지. 괜히 돈 낭비하면 아깝잖아요. 마법 공격 증가시키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거, 이 캐릭터 진짜 좋아요. 시트 오토매틱으로 동물을 치고 싶네요. 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 야, 씨, 야, 타이밍 보소. 와, 잠깐만, 대기. 이 판 왜 이리 어렵게 나왔죠? 어, 판이, 이번 판이 뭔가 게임 자체가 어렵게 나왔어. 전부 다 어려워. 지형 지물이, 아, 여기 스근하네요. 아, 와, 저런 애한테 내가 한 대 맞다니. 그냥 지나갑시다. 오씨, 큰일 났다. 들어와. 그렇지. 아우씨.
아, 한 대 받았어. 모든 적을 무찔러라. 어, 뭐야? 방금 저격이 있던데? 아, 아. 그래도 체력이 그렇게 많이 안 까이니까 다행이죠? 근데 너무 많이 맞는다, 지금. 아, 됐어. 네, 먹방 했어요. 방어를 막았습니다. 아유씨. 큰일 났다, 이거. 좋았어. 나쁘지 않아. 내려가야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좀 찾을게요. 끌고, 아이고. 돈 먹고. 와. 아, 망했다, 이거. 야, 진짜 망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 화장실 좀 다녀옵시다. 쭉. 아, 오늘 그거 잘못 먹은 것 같아. 아, 오늘 그거 잘못 먹었다, 오늘. 오늘 그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아, 지금 속이 많이 아니야, 지금. 일단은, 어쌔신. 어쌔신은 안 하고, 리치 하도록 할게요. 아. 안 돼. 원래 이런 건 직접 하는 맛이에요. 치트 치면 재미없어. 직접 이렇게 성장시키는 맛이지. 급한 깰 겁니다. 꼭 깰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직접 다 처치하고 끝판을 깨겠다. 아이고, 아이고 씨, 실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한도 체력이 300이기 때문에 300까지 채우고 지하 3개로 가도록 합시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진짜. 왜 내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거지? 진짜 돌겠네 진짜. 옛날 같았으면 이거 깨지도 못했다. 저 지나가지도 못했다. 저 죽었다 생각했었어요. 저 옛날 같았으면. 15번째이지. 난 유명한 모험가가 되려고 했던 걸 기억해냈어. 내 싸움 솜씨는 형제들 중에서 으뜸이었어. 여기까진 틀림없어. 그들이 책에 파묻혀 공부할 때 난 산적과 괴물을 쓰러뜨렸지. 난 왜 아버지보다 나보다 걔네들이 좋아했는지 항상 궁금했어. 동화에서 항상 반대잖아? 행운은 용기 있는 자에게 찾아와. 샌님들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알겠어, 알겠어. 그래. 모르겠네, 이거. 야, 이거 오늘, 아유, 진짜.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생방송이에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떳떳하게 이 방송을 한다! 나는, 아, 졸겠네. 이번에 너무 어렵게 판이 걸렸어. 천천히. 스무스하게 좋아. 좋았어. 나이스. 됐다. 이게 먹방. 오, 저 빨리 잡아. 너 들어와 이 자식들아. 알겠어. 형님 미안하다. 아프다. 아유, 쓰러지겠다 이거는. 골병 되겠어. 야, 이거 어떻게 깨지, 이거? 이것도 뭐죠? 뭐야, 이거? 안 되네. 먹지 맙시다. 쫄았어. 나 완전 엄청난 것 같아. 병진이, 어이야, 씨, 아프다. 아파. 촉. 잘하지 않나요, 그래도? 전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핫!
촥! 어? 포탈 탑시다. 이 포탈이 어디로 가는 거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랜덤한 장소로 가는 거구나. 괜히 왔구나. 병진이가 실수했구나. 점프 금지. 아, 이거 내 장소 저번에 한번 다 틀렸네. 완전히 틀렸네. 어, 장소가 매번 똑같지가 않네.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이거 늘 똑같은 장소로 가나? 그렇지만 않네요. 아유, 무서워라. 근데 이거 뭔가 판이 좀 이상한데? 원래 이런 게 순맵에서만 나왔었는데. 자, 배터리 잡고 돈 다 챙겨 먹읍시다. 채울 거 다 채웠어. 뿌듯하군. 이제 슬슬 지하로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검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검이 안 나오네. 검을 먹어야 좀 뭔가 오 나이스. 도와달라고 축복을 받읍시다. 헬리오스의 축복. 이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헬리오스의 축복? 저번에 이거 부활인가? 아닌데 부활은 따로 반지가 있는 걸로 알고. 또 자세히 보시면 바닥이 다르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소름. 숨겨진 장소. 갑시다.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오, 이제 슬슬 보스를 찾으러 다녀봐야겠어. 바로 내려. 오, 데미지를 잊지 마세요. 아이씨, 아, 망했다. 아, 망했다. 갑시다, 그냥. 데미지 입어버렸네. 아이고, 일로 가면 안 되겠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판인 건 모르겠고, 이게 그 좀 마지막이랑 좀 연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총, 보스가 4마리가 있습니다. 총 보스 4마리 중에, 지금 현재 3마리를 쓰러뜨렸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바로 그 장소에 나오는 보스. 어, 야, 깜짝이야. 망했다. 들어와. 오, 씨. 오케이. 아이, 와, 뭐지? 어, 나이스. 아유, 아니. 아, 실수했다. 오! 보스예요. 근데 지금 바로 가면 안 돼. 다른 데로 가서 체력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방 갈 만한 데 없죠? 갈 만한 데 없네. 그러면은 윗방으로 가서 적을 좀 처치해서 체력을 채우고, 그리고 보스방으로 바로 가도록 할게요. 아, 쓸데없이 시작 달라졌다. 그렇지, 이렇게 대주고 내려주고. 어차피 얘네들 잡으면은 체력 50 늘기 때문에 적자다. 괜히 여기 있으면 체력 더 따르는 것 같아. 딴 데로 가자. 위로 올라갈까? 아, 근데 저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이 심한데, 애들? 그렇지. 오우. 자, 이런 피해주고. 오우.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야지. 반칙. 뒤에 벽돌 세우면 반칙.
움직임 사람 숨쉬죠? 자, 버프 역돌 없어졌을 때. 아, 저 헬리오스의 축복이 돈이 많이 나오는 건가 봐요. 돈이 많이 나온다.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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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병진이 환상적인 큰 트롤로! 짠! 됐어! 됐어! 아, 죽는 줄 알았네. 살았죠? 야, 이렇게 보면 참 롤 잘하게 생겼어. 이 정도만 무빙해줘도 롤 참 잘할 텐데. 나 왜 이리 롤을 뭐하지? 이런 거 스그네 피해주고. 때려! 그렇지. 자, 다음 갑시다. 오. 아, 이건 또 어떻게 하나, 이거. 아, 아래에서 가네요. 오오오. 아, 야야야, 화살 쏜다, 화살. 지금, 이거 헬리오스의 축복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옵니다. 오, 나이스. 또 축복 하나 더. 카론의 음화. 좋은 건가? 균형, 갑옷. 갑시다. 제거하고. 아무튼 갈 만한 데 없네. 기다려. 나이스. 야, 아까 전에 그 헬리오스의 축복 그대로 가져갈걸. 카론의 은화가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안 나온다. 아까 전에 돈 진짜 잘 나왔는데. 여친분과 레고 반지장 하던데. 아, 저 그거 아직 덜 했어요. 언제, 그것도 언제 나가지? 제 피하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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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톡. 이건 뭐 효과 없고. 아이고, 고기 잘 나온다, 이거. 고기 잘 나오고 좋네요. 좀 이따가 보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좀 찼다 싶으면 바로 보스 가도록 할게요. 우와! 화살을 내세! 그냥 바로 보스 갈까? 요거 여기만 돈 먹고 바로 보스 갑시다. 잠깐만, 이 카론의 은화 이게 체력 채우는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다. 게임 할 거 뭐만 남았어요? 저 게임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것도 해야 돼. 칠링... 뭐였지? 그거 있잖아, 차일드 스톤인가? 차일드 스톤인가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랑 트랜지션, 트랜지션도 게임해야 되고.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정말 많은 게임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예. 알겠어, 알겠어. 그래. 어우. 죽진 않겠지? 죽을 것 같은데? 나이스. 오씨. 야, 피 완전 실어나는 만큼 남았다. 현자의 투구, 나이스. 득템. 현자의 투구? 그냥 한 모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겠죠? 어. 아, 아쉽다. 괜찮아요. 어차피 아까 전에 보스를 만났기 때문에, 보스 처치 연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지금 이제 4,000원 있기 때문에, 살 거 사고. 아, 근데 아까 좀 많이 놀랐다. 커서 죽냐, 병신아. 뭐야, 이거. 체력도 떨어지고, 마나도 떨어지고, 데미지도 떨어지는데? 아, 골드가 10% 추가네. 저 좀, 좋진 않네요. 이거 사자, 일단. 1,500원. 아, 아니야. 아, 저거 사야겠죠? 그래. 그래도 체력 좀 더 올려주는 게 어디야. 사자. 이거 사고, 그리고 그거. 아, 리치 업그레이드? 리치킹? A를 눌러 최대 마력으로부터 최대 체력으로 변환. 괜찮다, 이거. 어차피 저 마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방업? 아니, 근데 방업도 좀 별론데. 돈도. 일단 이거 지읍시다. 이거 지으면 또 뭔가 발견되겠지? 역시! 죽음의 저항. 와! 집에서 고양이를 풀어서 죽음을 피합니다. 물론, 가끔은 맞지만요. 아니야. 저거부터 일단 해야 돼. 그리고 보스 연습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걸 굳혀서 보스 연습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치하러 가자. 보스 바로 갈게요. 잡으실 한가? 일단 혹하기이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좋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체력 70이네? 아유, 체력이 허하네, 허해. 갑시다. 네, 생방송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체력도 나오네? 레벨 82, 힘 45. 갑시다. 자, 애들 점프 보소. 자식들이 막 우와. 아, 그만 죽네. 야, 너무 세다 애들이. 아, 방업해야겠다. 야, 진짜 이거 방업해야겠다. 아니다, 바바지안 킹으로 한번 도전해봅시다. PAD? 뭐야, 말초동맥 질환 약자로 발밑에 맥박이 뛰지 않는다고? 아니, 아까 그 캐릭터 자체가 피가 없는 애야. 얘가 피가 많은 애거든요. 얘를 해봅시다. 얘 한번 해봐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슬픈 거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해요. 바바리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간다. 이번엔 아작된다 이제. 어? 이미 피업은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피업한다고 해도 아까 그 캐릭이었으면은 피업해도 피가 40? 그 정도 찰걸요? 어, 얼마 안 차. 생각만큼 그렇게 잘 차지가 않아요. 원래 이거 초급 딜러 가라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네임드, 이때까지 보스? 보스 전부 다 초급 딜러 잡았었는데, 안 되더라고. 아, 많이 돼, 이거. 아, 밑에 벽도 깼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점프. 이거 입체 매니어야. 가시 데미지 안 받는데. 아, 어떡할까. 아씨, 야, 너무 많다 지금. 적들이 너무 많아졌어. 와, 진짜 많다.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치킨 어딨지? 치킨 아까 요 하나 있었는데.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와, 이거 입체 맨 캔터 해야 돼요. 이거 바닥에서 싸우려고 하면은 입체 맨 캔터 있어야 돼. 입체 맹 바바리안 있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빡세다. 잠깐, 입체 맹 걸릴 때까지 해볼까?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이제 매운 느낌이 없어졌어요. 하, 저 못 잡겠다. 너무 세다. 어, 기본 영웅입니다. 만능입니다. 이 캐릭터는 미쳤습니다. 이 캐릭터로 일단은 이 캐릭터로 아,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나? 일단 다음 캐릭터 봐야 돼. 다음 캐릭터 한번 봐야 돼.